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즐거운 월요일이죠. 즐거운 월요일 만나요. 아, 보통 직장인들이 예, 힘들어하는 월요일이죠. 아, 저도 주말 동안 아주 막 빡세게 애기 돌보미. 아유, 연년생 애기 돌보미하고 애들 이게 언박싱 할 것도 못하고 밤늦게 와서 이렇게 급하게 프롬만 두고 다행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얼굴을 보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아리 다육 화분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화분을 두 개. 화분 예쁘죠? 예쁩니다. 이벤트 하셨는데 제가 요 예쁜 화분 두 개가 당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화분 이런 또 특가로 또 다육이들을 같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품목을 이렇게 모둠으로 판매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쁜 화분 받으면서 같이 받으려고 주문했습니다. 요 12개입니다. 요 까만 빨간 포트 아니고 까만 화분 12개입니다. 아, 12개 얼마일까요? 제가 이름들이 다 생소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 제시 요런 애들은 제가 처음 봐요. 요 모건 뷰티가 제가 있어서 모건 뷰티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모건 뷰티 모둠에 모건 뷰티가 속해 있어서 제가 겸사겸사 제가 또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같이 6개 한 모둠식으로 판매를 같이 하셨는데요. 이거 슈퍼클론입니다. 예쁘죠? 아주 씩씩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아이들 요 콜로라타도 있어요. 콜로라타도 있고 요 아이도 콜로라타는 제가 조그만 아이 키우고 있는데요. 제법 사이즈가 큽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레드탄이라는 아이도 얘도 잘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이름이 얘는 군생이에요. 자구가 잘 달구어서 키우면 예쁠 것 같죠? 크라운이라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6개 모둠 두 모둠을 이렇게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포장을 꼼꼼히 하셨는지 거의 요 입장에 모래 들어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포장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랜만에 제가 들여가지고 또 여유롭게 볼 시간도 없이 제가 딸 집에 가서 딸이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가서 애기 돌보미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도 아파트 외벽 물 청소한다고 또 치우고 문 닫으라고 하니까 또 큰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치워놓고 일보러 가려고 지금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6개 한 모둠에 25,000원, 두 모둠에서 5만 원의 행복입니다. 요 화분 받으면서 겸사겸사 제가 주문을 했는데 다육이가 많이 있지만 또 다육맘들은 또아참 저렴하게 판매하신다 하면 또또 또 드리고 싶죠. 다 공통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아이는 빙산입니다. 빙산 3두짜리 야무지게 생겼어요. 화분들이 다 이렇게 가벼운 흙이 아니고 무게가 다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게 포트채로 올 경우에 보면은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이 있고 아주 가벼운 것이 있어요. 이제 아주 가벼운 것은 거의 상토에서 키운 아이들이니까 빨리빨리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아이 들어보면 무게감이 상당해요. 그것은 마사 같은 경우가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마사나 흙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니까 여유롭게 분갈이 하셔도 되고 뭐
분갈이가 여의치 않을 때는 가을까지 두셔도 괜찮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보통 보면 빨간 포트나 이런 들였을 때 보면 이렇게 들면 굉장히 가벼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여름 지내기 전에는 꼭 분갈이해서 여름 지내야 되고요. 요 포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전부 다 무게감이 있어요. 다 일반 완전 상투에서만 키우는 아이들이 아니라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짬짬이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들을 많이 안 키워가지고 다 낯설어요. 마왕, 뭐 헬리야 요 대표적인 그런 애들 몇 가지만 제가 키우고 있지 적극적으로 창을 키워보질 않았어요. 전부 다 국민이들 키우다 보니까 창이 오히려 제가 몇개 키워본 바로는 그다지 어렵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많이 안 키워서 봐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 들여왔으니까 또 예쁘게 커가는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특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습이 조금 더 붉어져서 가을이 되면 얼마나 이쁠까 이런 기대감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드린 언박싱 여러분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놓을 자리가 없다 없다 하지만 다 들어갈 자리는 있겠죠. 아, 이 아이 소개 안 시켜드렸네요. 낙동 기러기 금이랍니다. 저는 이 아이 처음 봤어요. 입장을 베란다 안에서 입장 깨끗하게 키우면 참 금기가 있어서 예쁠 것 같아요. 상처만 없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아이인데 제가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사까지 올려서 깨끗하게 정성 들여 키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름미인의 힐링 가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